어지럼이 반복하여 발병한다면 메니에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1861년 프랑스의 메니에르 박사가 처음 발견하였는데, 증상으로 어지럼, 귀에 물이 찬 느낌, 이명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은 속귀의 임파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전전기관과 청각기관이 압력을 받아 어지럼과 이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지럼은 20분에서 24시간 정도 지속하고 수주 또는 수개월마다 한 번씩 재발하며, 어지럼이 사라지면 이충만감과 이명도 사라집니다. 어지럼이 심할 때에는 머리를 움직이면 더 심해지므로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2시간 정도 가만히 있으면 어지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을 자주 하면 청력이 나빠지므로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재발을 예방하려면 짠 음식과 카페인을 삼가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의 예방법은 고혈압의 예방법과 비슷하므로, 메니에르 증후군을 귀의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편두통성 어지럼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편두통성 어지럼이 어린애에게 많이 발병하는 데 비하여 메니에르 증후군은 15세 이하 어린애에게는 드물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